안녕하세요, 아재입니다. 이게 원래 보면은 세면대 밑에 배수죠. 그리고 여기는 욕조 쪽 배수고, 이거 진다이까지 쌓아놨는데, 이쪽을 이제 건식을 쓰고 싶은 거예요. 이쪽 샤워기 쪽에서 780ml를 1m를 이렇게 좀 습식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. 이쪽을 아예 구멍을 막고, 여기 어디쯤에다가 좀 냈으면 해서, 이거 젠다이스에서도 붙어 있어서 이 배관을 죽이고, 그래서 요렇게 한번 연결을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. 기존 배관이 여기 화장실 구조가 좀 특이한데, 이게 세면대죠. 이게 바닥 배수가 40mm 파이프예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벗겨봤는데 40mm예요. 이걸로 좀 작죠? 미리수가 이게 40mm. 보통 이게 좀 50mm는 박아줘야 되는데, 왜 그런지 몰라도 40mm 박았어요. 이게 쑥 들어가죠. 이 파이프가 좀 50mm 파이프예요. 들어가죠. 요거를 한번 연결을 해보려고 그래요. 제가 여기까지는 붙여놨어요. 다행히 40mm 파이프가 잘 내려갑니다. 여기서 이제 40에 50, 2샷 쓰고 950 엘보 하나 이렇게 껴주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. 요거 한번 영상 한번 찍어 볼게요.